네, 이제는 립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. 그냥 립스틱을 이렇게 그냥 쓱쓱 바르는 거라면은 제가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없겠죠? 커피를 마셔도 립스틱이 지워지지 않는 저만의 비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네, 애터미 립스틱은 모두 다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. 포피가 붙은 립스틱은 비비드한 컬러감이라 생기 있는 표현에 좋고 약간 글로시해서 텍스처가 촉촉하고 이렇게 바르면 매끈한 느낌이 돌아요. 글로시할수록 발색력이나 지속력이 좋지 않은 편인데 이건 꼭 그렇지 않고 발색이나 지속력도 훌륭한 편이에요. 좀 더 클래식하고 차분한 컬러를 원한다면 나머지 로즈가 붙은 이 컬러를 추천해드려요. 차분한 컬러임에도 크리미하면서도 지속력이 좋아서 자주 애용하고요. 젊은 층부터 중년층까지 쓸 수 있는 차분한 컬러까지 다양한 컬러 조합이라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완벽한 립 메이크업을 위해서는 총 4단계가 있어요. 매트한 립을 표현하는 방법이라서 입술이 많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단계를 줄여서 따라해보세요. 입술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이 정말 중요해요. 저는 베이스를 바를 때 미리 이 애터미 립 트리트먼트를 발라줘요. 네,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듬뿍 발라주시면은 립스틱을 바를 때쯤에는 입술이 촉촉해져 있어요. 그 다음은 베이스 메이크업에서 쓰다 남은 파운데이션을 입술 위에 펴 발라줄 거예요. 네, 이렇게 본래 입술색이 없으면은 립스틱을 살 때 광고에서 봤던 그 예쁜 색상을 그대로 내 입술에서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때 주의하실 점은 쓰다 남은 파운데이션 양처럼 아주 조금만 발라주시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은 립스틱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. 2단계부터가 제일 중요해요. 입술 레이어링이란 립스틱을 여러 번 바르는 방법인데요. 그냥 여러 번 바르는 거라면 절대 팁이라고 할 수 없겠죠? 립스틱을 한 번씩 바를 때마다 휴지로 립스틱을 눌러주는 방법입니다. 립스틱의 유분을 잡아주는 동시에 입술에 립스틱을 밀착시켜줘요. 이 방법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립스틱이 완벽해지겠죠? 네, 마지막으로 입술 위에 파우더를 살짝 덧바를 거예요. 그 파우더는 애터미 미네랄 팩트를 이용해서 발라볼 건데요. 네, 이렇게 끝쪽에 발라주면서 안쪽에는 한 번 더 립스틱을 발라주면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함께 보실게요. 네, 최소한의 유분기만 남기 때문에 립 메이크업이 정말 오래오래 지속이 돼요. 네, 애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자신만의 제품 꿀팁, 이런 영상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@aesho@aetomy.kr로 보내주세요.